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을 알려드리는 여행 고수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가을하면 역시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깝고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평에 있는 세미원은 물과 꽃의 정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세미원을 들어서면 연꽃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연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미술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그림도 이쁘기 때문에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박물관을 나오면 보이는 부리문입니다. 태극기 모양의 문이 구조가 특이해서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부리문을 지나면 명화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진검다리 산책로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진도 멋지게 나오며 신비로운 느낌의 산책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더 가면 무대정원답게 음악에 맞춰 군수가 나오는 장독대들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7월에서 8월의 연꽃이 너무 멋진 곳인데요. 지금은 모두 꽃이 져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푸르른 가을 산책길도 너무 좋네요. 산책길 중간중간 포토스팟과 전통놀이 등이 있어 걷는 길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길에는 북부 세안도와 관련된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세안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안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셨다면 옆에 있는 열대수련정원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너무 멋지거든요. 서울에서 가깝고 두물머리도 옆에 있으며 산책하기 너무 좋은 세미원이었습니다. 세미원에서 배다리를 건너면 갈 수 있는 두물머리입니다. 이곳은 연꽃이나 새벽 모란개, 일몰의 풍경이 너무 멋져서 매년 한국관광백선에 뽑히는 곳인데요. 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쉬는 곳입니다. 특히나 수령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 앞이 사진 명소인데요. 건너편 느티나무와 족자섬을 넣고 사진을 찍으면 멋지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두물머리의 명물인 연잎이 들어간 핫도그도 한 번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출과 일몰이 환상적인 두물머리와 너무 멋진 정원이 있어 가을 산책하기 좋은 세미원으로 이번 주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의 멋진 장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